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떠난 곳은 13억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엔 어떤 고수들이 숨어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출발! 중국의 고수 참 많죠. 면의 고수. 중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음식 문화. 다양한 재료와 맛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별게 다 있어요. 작은 동작이요. 서비스. 특히 새해를 맞이할 때 이렇게 속이 꽉 찬 만두를 먹는 것이 전통. 만두도 다양하죠. 그런데 만두 말고도 중국 사람들이 새해에 꼭 먹는 음식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찾아간 베이징의 한 식당. 이야, 손님들로 꽉 차 있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왔긴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국수? 다양한 종류의 면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이곳은 국수 전문점. 원래? 헌데 이건 무슨 국수길래 이렇게 기다란 거래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이 국수의 정체는 바로 장수면. 그래서 신년 마 두부지장 장수면 장수면 마. 먹다 숨도 먹어야겠네. 그렇다면 이 장수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면을 쭉쭉 잡아당기는 고수 발견. 자, 이제는 이거 제조의 중면 나. 이거면 한가당면. 아하, 이게 바로 기다란 장수면이로구나. 그렇다면 장수면 한 그릇에 들어가는 면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어, 신기하다. 장수면은 면 한 가닥이 끊어지지 않고 그릇에 담긴다고 해서 한 가닥 면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주방을 가로지르며 휙휙 날아다니는 면발.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고소 나름의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면발이 끊어지지 않도록 반죽은 기름에 담가 보관하고요. 손목 힘의 강약 조절이야말로 장수면 만들기 필수 조건입니다. 무엇보다 20m의 면발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대단합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긴 장수면. 새해 건강을 빈다고 하니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먹는 사람도 한 번에 먹어야 되는 규칙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죠? 어때요? 괜찮나요? 새해가 되면 복과 장수를 기원하며 국수를 먹는다는 중국인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면의 고수들을 만나볼까요? 이곳에서는 장수면 고수 외에도 면의 고수가 4명이나 더 있다. 수타면의 고수 천두어. 가위면의 고수 허우원샹. 고상면의 고수 런치앤싱. 젓가락면의 고수 장푸빈. 중국 면 요리의 드림팀 오총사를 소개합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 시선 사로잡는 두 번째 고수. 반죽을 치대며 국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이고. 라면. 역시 손놀림에도 예사롭지 않은 솜씨를 뽐내는 수타 고수. 면을 뽑아내기 전 수타 횟수에 따라 그 맛이 결정되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지금 몇 번 하신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두 번 돌리고 돌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수타면 가닥이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완성되는 가느다란 면발. 볼 때마다 와, 정말 가늘다 가늘어. 어떤 것이 실이고 면발인지 육안으로는 확인 불가능한 상태죠. 실입니까? 보이세요? 처음에 보시나봐요? 고수들에게 떨어진 과제. 바늘구멍에 면발을 통과시켜라. 처음 도전해보는 과제에 관심을 보이는 요리사들. 요리 끼우고 조리 끼우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유, 감질나. 성공입니다. 놀라운 감격. 다시 한번 볼까요? 손가락이 두껍네요. 손가락이. 띄워졌어요. 수타 면발 정확하게 바늘 구멍 통과. 이렇게 만들어진 수타면은 쫄깃한 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군요. 너무 맛있겠다. 그런데 갑자기 두 손을 사용해 주문하는 사람들. 这边种类太多了，我看到那边用剪刀做的那个面，感觉挺新鲜，也挺好吃的，谁点的那个？
손님들이 택한 국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방 입구에서 가위 솜씨 뽐내는 허우원상 씨. 이분이야말로 세 번째 고수인 것 같은데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은 이름하여 가위면. 가위면이요? 가위면. 본인이 개발하신 거예요? 뭐 원래 내려오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가위면. 그런데 가위질 하는 모습이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이고, 아, 손가락. 많이 넣어봐. 가위면을 만드는 모습에 지나가던 손님들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적당한 굵기로 완성된 가위면.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는데요. 그 맛 한번 표현해 주세요. 저, 我觉得他们 是不是属于特别棒? 약간 쫄깃쫄깃한가 봐요, 소리가. 그런데 이때 커다란 반죽을 들고 주방을 오가는 요리사가 있었으니 도대체 저 반죽은 어떤 거예요? 잘게 다 했네요, 진짜. 눈으로 반죽을 썰어내며 이야, 소금만 소다를 척척척 뿜어냅니다. 떠쇼면, 여기 다 이게 이제 떠片이잖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반죽을 부드럽게 잘라낼 수 있도록 만든 칼이었는데요. 이렇게 잘라서 만든 국수는 보상면이라고 부릅니다. 보상면을 만드는 데에도 나름의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되게 큰 무. 빠져나면. 잡고. 반죽이 단단한가 봐요. 보기에 쉬워 보이는 도상면. 쓱쓱 잘리는 모습에 우리 담당 PD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런. 면이 아니잖아요. 채를 써서 이거 부스러기. 괜찮아요. 잘라진 면발을 무심하게 손 안으로 넣는 도상면 고수. 맞아, 지네가 나가 떨어지네요. 소사 막 던지시는 거 이거는? 이게 동작은 비교적 멋있어. 특히 도상면은 반죽의 무게가 상당한 것으로 유명하죠. 여기 있는 게 어우 이게 몇 킬로 돼요? 8도지 보통다. 오, 그래? 살도 아프겠네요. 때문에 멋진 팔근육 공개를 부탁한 제작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야, 이렇듯 멀리 던지기가 가능한 도상면. 과연 최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되게 조절이 되는 거죠. 조금씩 멀어져가며 소단으로 면발을 날려보는데요. 날리는 족족 소단으로 직행. 그러나 너무 먼 거리는 불가능합니다. 좀 바꾸나, 이제. 과연 몇 미터 정도 가능할까요? 3미터. 여기 국수 전문점의 최강 고수가 나타났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또 있어요. 반죽부터 곱게 펴자마자 빠른 속도를 내는 이 고수의 정체는 바로 젓가락면의 달인. 젓가락면. 가느다란 젓가락으로 수제비를 떼어내고 숟가락을 뽑는데요. 아니 젓가락면이 하면 과연 면이 보일 정도입니다. 칼 가지고 놀랐는데 젓가락으로. 젓가락은 진짜 이제 도구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도구가, 그죠? 아무래도 이 젓가락이 중요한 열쇠겠죠.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젓가락 면이지만 장시간 하게 될 경우 꽤 힘든 일입니다. 나갑니다. 예. 신기하네요. 이게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인지 고수의 손바닥에도 시간과 노력의 결과가 그려져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그려낸 고수의 훈장답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는 젓가락면. 과연 10초 동안에 몇 개의 면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언제예요? 오, 굉장히 빠르죠? 지금 팔은 적겠네, 팔이. 이야, 손이 안 보입니다. 와. 자, 과연 결과는 몇 개? 10초였죠. 짧은 10초 동안 만들어낸 젓가락면의 개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좀 빨리 돌려봐봐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해서 총 35개! 무려 1초에 3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1초에 3개 발을 만들어요. 네. 진짜 고수네요. 그렇다면 젓가락면과 도상면의 속도 대결의 승자는? 서로 경쟁 붙었어요. 누가 이기세요? 그렇지, 기니까. 불리하죠, 이쪽이. 무겁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결 준비 중인 두 고수. 자, 준비하시고 시작! 오우! 아유, 긴장이 오, 빨라요. 도상면도 꽤 빨라요. 짧은 5초간의 대결, 승자는 누구일까요? 자, 보기엔 길이가 긴 도상면의 양이 많아 보이지만 개수로는 젓가락면이 승입니다. 6개 더 많네.
국수 종류에 따라 기술이 나뉘어진 5명의 고수들. 손은 물론 가위와 칼, 젓가락까지 다양한 도구들로 면 요리의 맛은 한층 더 높아지는데요. 때문에 사람들은 눈과 입이 즐거운 국수를 먹으러 이곳에 온답니다. 아유, 맛있겠다. 모양이 각양각색이고 쫄깃쫄깃. 면 뽑는 기술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맛이 확실히 더 충족이 되는 것 같고. 스님의 손이 특별히 빵. 그래서 이제 팀장님. 이번엔 다섯 명의 고수들이 새해 인사를 준비했다는데요. 저게 뭘까요? 어떻게 이리가 나 그냥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아유,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다 보세요. 씨. 그래서 다섯 명이었고. 중국에서 보내온 고수들의 메시지처럼 올 한 해 기다란 국수 면처럼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